현재 토트넘 내부가 초비상입니다. 콘테의 재계약 문제입니다. 콘테는 지난 17일 맨유전에 앞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내 계약이 지금 이 순간에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고 특히 다음 두 경기를 매우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콘테와 토트넘 계약 기간은 올 시즌까지입니다. 지난 시즌 콘테는 토트넘 소방수로 들어와 급한 불을 껐습니다. 콘테는 우리는 맨유 원정에 나서야 한다. 그러고 나서 뉴캐슬을 상대한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멋진 경기를 펼친 팀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는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빅매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경기에 초점을 맞춰 완전히 집중해야만 한다. 라며 다음 경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분위기에 대해 콘테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팀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다. 매 경기 승점 3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지를 안고 경기장에 나선다. 아스널전처럼 한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승점 3점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감독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지만 콘테는 의도적으로 계속 재계약 얘기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콘테는 가족은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지내고 본인이 호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끝내 대해서도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결국 예상했던 대로 콘테 감독이 재계약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차리려고 했지만 콘테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콘테의 유벤투스 복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올 시즌 출발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구단수 내부는 이미 현재 감독 알레그리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테는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클럽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입니다. 콘테는 솔직히 말해야 한다. 내 경력에서 계약은 중요하지 않다. 3년 계약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클럽한테도 부담이다. 나는 중요한 것을 만들고 싶다.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된다면 토트넘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승이 가능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클럽이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지 않는다면 관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토트넘도 콘테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콘테가 재계약 협상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토트넘은 1월까지는 콘테와 교통정리가 마무리되길 원한다. 콘테가 애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토트넘도 다른 감독을 주저없이 찾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성탄절 전에 역대급 딜을 발표할 것이라는 풋볼인사이더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콘테가 재계약 협상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보도였고 새로운 감독에 대한 협상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론되는 인물은 다름 아닌 토마스 투헬이었습니다. 투헬은 명장입니다. 감독으로서의 뛰어난 역량은 물론 상황에 따라 재빠르고 유동적이면서도 전술적인 대처 능력을 갖춰서 세계적인 명장인 위르겐 클롭 감독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견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감독으로 꼽힙니다. 탁월한 전술적 역량으로 인해 자신의 이상적인 전술을 경기 중에 사용하는 경향의 감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철저하게 실리주의인 감독입니다. 투헬은 괴짜 전략가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팀의 수비 라인을 밑으로 내려버리는 등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실리를 챙겨가는 감독입니다. 투헬이 새로운 전술 시도를 하는 경우는 상대팀에 비해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지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리가 가장 1순위인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진짜 명장 투헬이 온다면 손흥민의 우승 가능성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투헬도 현재 토트넘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폭탄 발언까지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잠시 떠난 투헬 감독에게 구직 제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투헬은 모두 거절하고 투헬은 어릴 적에 토트넘 팬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투헬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유스팀에서 성장해 현역 시절 독일 하브리그에서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선수 커리어는 길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지도자로 길을 바꾸어 슈투트가르트 유스팀, 아우크스부르크 유스팀에서 어린 아이들을 육성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분데스리가 마인츠 감독으로 활약했습니다. 당시 구자철, 박주호 등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인츠에서 가치를 높인 투헬 감독은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도르트문트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파리 생제르맹 감독과 첼시 감독을 맡았습니다. 투헬은 정말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어렸을 때는 TV에서 축구를 매일 생중계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축구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토트넘 경기를 자주 중계해주더라. 이름이 근사해 보였고 그때부터 토트넘의 팬이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콘테가 떠나고 투헬이 온다면 손흥민은 초대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윙백 살리자고 발롱도르 11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죽이는 감독은 콘테가 유일합니다.
순위면에서 보면 콘테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말해 토트넘은 아직까지 강팀을 많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라운드에 아스날을 만나서 잔해도 안 남을 정도로 산산조각 난 것이 토트넘의 현주소입니다. 손흥민은 지금이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른 팀으로 이적이 안 된다면 자신의 가치를 잘 활용해주고 덩달아 팀의 수준도 높여줄 수 있는 감독을 만나야 합니다. 어쩌면 투엘이 오면 손흥민 유관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엘 역시 손흥민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과거 송케 듀오에 대해 케인은 후방으로 내려가는 플레이를 선호하며 10번 역할에 부합하는 선수다. 또한 그의 주변에는 손흥민처럼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있다. 두 선수는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 케인을 직접 마크할지 손흥민으로 향하는 패스를 차단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펩과 클롭의 버금가는 명장이라고 불리는 투엘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는다면 EPL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에게 감독이 바뀌는 일은 익숙합니다. 지난 2015년 토트넘의 새로운 둥지를 튼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하에서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019년 포체티노 후임 감독으로 부임한 조제 모리뉴는 손흥민을 월드클래스급 선수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자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축구의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상 이적료는 1억 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을 타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약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발목이 잡혔습니다. 팀 성적 문제로 감독들이 툭하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후임 누누 산투 감독은 4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무리뉴 감독 하에서 꽃을 피웠던 손흥민은 바뀐 감독들의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당시 산투와 콘테 감독의 스타일은 포체티노와 무리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투 스타일에 적응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산투가 경질되고 콘테가 새로 들어와 기존 포메이션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천하의 손흥민도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겨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수가 감독 스타일에 맞춰가야 합니다. 델레 알리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경험한 감독 중 그의 능력을 가장 잘 이끌어낸 감독은 무리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비록 토트넘에서 실패했지만 손흥민에게는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무리뉴가 경질되자 손흥민이 가장 아쉬워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뉴도 손흥민을 애제자라고 불렀고 이러한 손흥민의 인성은 새 감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 팀 셔우드는 프리미어리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영상을 통해 손흥민은 세상 모든 감독들의 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2014년 토트넘, 2015년 에스턴 빌라 감독을 역임한 셔우드 전 감독은 개인기나 골 결정력, 인성까지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손흥민을 평가하며 세상 모든 감독들의 꿈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다는 의미의 홀패키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전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